계속해서 신명기 하나님의 귀한 말씀 봉독합니다. 신명기 32장 6절 말씀부터 10절 말씀을 차례입니다. 개역개정과 NIV로 봉독합니다. 6절 말씀.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Is this the way you repay the Lord, O foolish and unwise people? Is he not your father, your creator, who made you and formed you? 누가 너를 만들고 너를 세우셨느냐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백성들을 돌봐주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물이 없을 때는 물을 또 샘솟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극정성으로 정말 보살펴 주시는데 사람들은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께 너무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Repay 하면은 동사, 빌린 돈을 갚다, 상환하다, 은혜 등을 갚다, 보답하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로 보답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경외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7절 말씀,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Remember the days of old. Consider the generations long past. Ask your father and he will tell you. Your elders and they will explain to you. 그래서 옛날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자손들 그 조상들에게 물어보고 아버지에게 물어보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케어하신다는 것을 명심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합니다. 8절 말씀,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When the Most High gave the nations their inheritance, when he divided all mankind, he set up boundaries for the peoples according to the number of the sons of Israel. So, mankind 하면은 명사로서 인류, 모든 인간, 사람들 그런 뜻이 됩니다. When the Most High, 가장 높으신 분이시죠. Gave the nations their inheritance, 나라를 주고 또한 그의 유업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그렇게까지 다 그냥 거저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땅이고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다 처음엔 다 거저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거저 주신 것들. 그런데도 우리는 감사할 줄을 모르고 정말 저 자신도 참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합니다. 항상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는 정말 이 말씀을 항상 아침마다 이제는 큐티 나눔을 하면서 내가 절대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만하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9절 말씀,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For the Lord's portion is his people, Jacob his allotted inheritance. Allotted는 할당된 형용사로서 할당된 그런 뜻이지요. Jacob his allotted inheritance. 할당된 그런 유업이라고 그의 유업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런 분깃은 His people, 우리 백성들, 우리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his allotted inheritance, 그가 택하신 기업이라고.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셨고, 이 축복이 나의 기업이 되고, 또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을, 유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In a desert land, he found him. In a barren and howling waste, he shielded him and cared for him. He guarded him as the apple of his eye. 여기서 as the apple of his eye, 눈동자가 보면은 사과 모양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as the apple of his eye라고 눈동자처럼, 눈동자를 애플로 표시를 했습니다. 눈동자처럼 그렇게 눈을 이렇게 눈동자를 지키기 위해서 눈꺼풀이 이렇게 깜빡입니다. 조금만이라도 뭐 이렇게 오면은 아주 예민하게 자동으로 탁 반사해서 눈을 깜빡입니다.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 거죠. 눈동자를 그렇게 눈꺼풀이 보호를 근데 눈동자처럼 그렇게 아주 소중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겠죠. barren 하면은 형용사, 땅 토양이 척박한, 황량한, 그리고 형용사로서 열매 씨가 안 열리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barren은 howling, 형용사로서 명사 앞에만 쓰고요. 폭풍등이 울부짖는, 휘몰아치는, 엄청난, 극심한 그런 howling 뜻입니다. 광야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Howling West, 그래서 엄청나게 심한 그런 쓰레기 같은 그런 황무지, 황무지에서 그런 중에서도 그 백성들을 우리들을 보살펴 주신다는 것이죠. He shielded him. Shielded 하면은 차폐된 방패, 방패라는 그런 뜻이 보호하는 방패가 되어 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care for him, 그를 보살펴 주신, 우리를 그렇게 아주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이 척박하고 황망한 이런 척박한 이 땅에서 사람들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케어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을 정말 아버지이며 나의 아버지이며 나의 어머니이심을 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만드신이 창조주이며 아버지 되시지요. 고로 우리의 아버지가 또 되시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이시며 나의 창조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정말 이 귀한 말씀으로 꼭이 말씀 잊지 말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